여기 좀 이상한 의사가 있습니다. 카페를 하고 빨래방을 하고 편의점을 하고 그러다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일을 벌입니다. 그가 이렇게 일을 벌이는 이유는 환자들과 보다 가까워지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의 환자들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안병은 의사, 오늘 그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앞서 도발적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최근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많이 보도되고 있죠. 뭐 좋은 얘기보다는 무서운 이야기들, 공포스러운 이야기들. 조현병 환자가 누구를 죽였다, 네. 또 죽였다. 예. 오히려 그런 얘기를 보면서 더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들을 더 품어 안아야 된다. 그래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안병은 의사의 미친 것이 아니라 아픈 겁니다.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미친 것이 아니라 아픈 겁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미쳤다라고 할 때 어떤 때 많이 쓰나요? 예. 뭔가 하나에 몰두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미쳤어, 뭔가에 미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전반적인 제 이야기를 보면 아, 안병은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미쳤다라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 또는 횡설수설하는 모습, 아 왠지 무서워, 아, 우리랑 함께 살 수 없어. 예.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아프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치료받으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상당히 산만했고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동안 우연히 한 담임선생님이 저를 가르치셨어요. 담임선생님의 교탁 바로 옆에는 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딱 때리기 좋은 데 앉으라고. 수업 시간에 상당히 산만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물건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물건이 바로 빨래집게입니다. 아마도 빨래집게는 선생님이 저를 위한 치료 도구로 활용하셨던 것 같아요. 말이 어찌나 많은지 수업 시간에도 옆 짝꿍과도 이야기해야 되고 뒷 친구와도 이야기해야 되는 저에게 좀 가만히 좀 있고 조용히 하라고 제 입에다가 사실 빨래집게를 물려주셨어요. 또 기억나는 물건이 바로 우산입니다. 우산 중에서도 망가진 우산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갔다. 그날 비가 그치면 우산을 참 많이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멀쩡한 우산을 안 주시더라고요. 또 어차피 잃어버릴 건데 망가진 우산을 쓰고 다니래요. 제가 만약에 정신과 의사로서 제 외래에 저 같은 아이가 와서 상담을 받는다면 아마 저는 아, 이 친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흔히 ADHD로 알려져 있는 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할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먹는다고, 의사가 된다고, 정신과 의사가 된다고 해결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큰 형벌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진료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가 저에게는 좋은 집중 시간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산만하고 행동이 많고 집중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정신과 의사의 역할에 좀 활용할 수 없을까? 그때 생각난 게 그거예요. 생긴 대로 살아보자.
그건 네 장점이니까 네 멋대로 살아보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저는 학교로 지역으로 다니면서 진료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다리 밑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을 만나서 상담했고, 물론 뭐 역 대합실에서 노숙인 분들, 특히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분들과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설에 다니기 싫어했던 학교도 정말 많이 다니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보면 보건교사들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보건실에 수업하기 싫어가지고 애들이 꾀병을 부리면서 누워있는 애들이 너무 많다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보건교사에게 말했어요. 마음이 아픈데 잘 표현 못해서 몸이 대신 아픈 거 아닐까요? 꾀병도 병입니다. 꾀병도 우리가 돌봐야 될 병 아닐까요? 왜 우리는 마음 아픈 걸 왜 표현하지 못할까요? 조금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 될까요? 절대로 호박을 무시하거나 호박이 하찮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겉의 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내용물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냐? 바로 정신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나운서분께서는 마음이 아플 때, 네. 예. 오늘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정신과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마음이 아프면 그냥 아픈가 보다 이러고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신과에 가겠다고.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플 때 쉽사리 나 정신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정신과 가보라고, 너 정신질환이 있어 보인다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요? 제가 아파 보였나요? 그럼 병원 가야겠군요. 그렇게 생각 못해요. 누가 저보고, 제 아들의 담임교사가 저보고 당신 아들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 마음이 아파 보이니까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정신과 의사인 저도 쉽사리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정신질환, 정신과 안에는 이 질병 본연의 모습 말고도 또 다른 편견이나 은유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질병이 단순히 이 질병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픈 만큼만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이 더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신질환에 붙어 있는 은유들입니다. 편견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질병을 인정하기도, 또 이 질병을 앓으면서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정신과라는 이름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꿉니다. 정신과 하면 마치 미친 사람들이나 가고 이상한 사람들이나 가고 이상한 곳인 것처럼 비춰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인식을 개선하고 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목적까지 담아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합니다. 또 그 편견이 가장 심했던 병이 바로 정신질환 중에서 정신분열병이었습니다. 정신분열병? 정신이 나눠진 거야? 쪼개진 거야? 갈라진 거야? 찢어진 거야? 다중인격처럼 순간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성격이 막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폭력적인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똑같이 2011년에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조현이라는 뜻은 거문구의 줄을 조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뇌도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뇌신경망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이 회로가 잘못돼서 조현병이 발병했다는 게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바로 이 신경망을 잘 조율하면 우리의 아픈 마음도 조현병적 증상도 완화되고 잘 살아갈 수 있고 증상이 좋아질 거라는 그 소망을 담았을 것 같습니다. 참 이름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이 안 되더라고요. 이름만 바꿔서 이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사건들이 터지고 여러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정신분열병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들이
고스란히 조현병에 다 옮아갑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폭력적 모습 속에서 미친 살인자들, 광폭한 살인마들로 비춰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살아가며 함께 일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조현병 환자분들과 참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왜 정신과 의사가 돼서 왜 조현병을 가진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제 삶을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름 슬픈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가 중학교 1학년쯤 교회에서 수련회라는 걸 가더라고요. 첫 수련회였고 너무나 기대가 많았던 수련회였는데 그곳에서 중년의 여성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와 기도원 원장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분은 쇠사슬에 묶여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짧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 미쳐서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 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분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과연 그 불가능할까? 아마 이 기억, 이 슬픈 기억이 제 삶을 쇠사슬에 묶어놓은 것 같아. 이런 일을 하라고. 헤어날 수 없게. 그렇게 의사가 되기로 생각하고 의대를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고. 의과대학 실습을 당시에 정신과 실습을 도는데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내가 원했던 정신과인데. 근데 병동에서 관찰되어지는 것은 정신과 약 먹고 병동 왔다 갔다 하고 탁구 치고 이런 모습밖에는 제가 관찰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과 치료는 뭐지? 그분들의 삶은 어떤 거지? 그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정신과 해야 되나? 이렇게 약만 줄 거면 정신 내깐가? 정신과 수련하면서 병원 원장님에게 제안했어요. 수련인데. 우리 개방병동도 좀 만들자. 왜 환자들 다 가둬놓고 치료하시냐. 개방병동도 만들고 함께 재활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 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분들과 야외로 놀러도 가고 외부에 있는 세차장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해보고 그래서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호자에게 퇴원을 하면 안 되겠냐. 안 되겠다는 거야. 왜 그러시냐. 나오면 또 약 안 먹고 또 나빠질 건데 뭐 안 되겠다. 그리고 집보다 병원이 훨씬 편한데 뭘 굳이 애써서 바깥에서 살게 하려고 하냐. 어쩌면 그때 든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조현병 환자들은 부모에게도 가정에게도 가족에게도 지역 주민들에게도 불편한 존재 아닌가? 함께 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 아닌가? 그럼 난 정신과 의사로서 뭐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수원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배우러 수원에 오게 됩니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진료실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환자분들의 삶의 공간에서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게 이분들은 정말 많이 아픈데 드러내고 마음껏 아파할 수 없구나.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아플 때, 환자가 됐을 때 각자의 책임에서 약간 면제가 됩니다. 환자 역할이라는 용어를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펠컷 파슨스라는 사회학자가 제안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환자가 되면 조금 아파도 되고 내가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조금은 이상한 무례할 보일지도 몰라도 어른 앞에서 누워있어도 되잖아요. 예, 그게 바로 환자 역할입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세분해서 말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엘리엇 프라이드슨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 개념으로 좀 더 확대합니다. 첫 번째로 질병이 좀 경하고
금방 회복될 수 있는 환자들은 조건부 환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픈 기간 동안만 조금 책임을 면해주고 하던 일을 멈춰도 되고 쉬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조금은 난치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환자 역할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조금은 긴 기간 동안, 어쩌면 살아있는 평생 동안 공적인 혜택도 줄 수 있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경멸받는 질병을 앓는 환자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프지만 그 병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면해주지도 않아요. 때로는 비난합니다. 멸시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 병에 걸렸지. 그게 예전에는 에이즈가 그랬었죠. 그럼 지금 시대에 바로 이렇게 경멸받는 질병은 뭘까요? 바로 중증의 정신질환인 조현병입니다. 나는 환청이 들리고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로운 망상이 있는데 아파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고 또한 사회로부터 온갖 경멸과 멸시를 받아야 돼요. 이런 병이라면 여러분 중에서 누가 이런 병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누가 이런 병을 그래 나 조현병이야 하고 치료받겠다고 자청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느꼈던 겁니다. 아파, 힘들어, 그런데 말할 수 없어. 말했다가는 난 그런 취급을 받을 거니까.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정신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살아갈 집과 일할 곳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살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아요, 지역 주민들이. 때로는 일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지역신문을 열독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나? 어디에 좀 저렴한 고시원이나 혼자 살 만한 주택이 없나? 많은 곳에서 다 거부합니다. 안 돼요. 우리 어떻게 미친 사람들이랑 함께 살고 미친 사람들이랑 어떻게 일해요? 아,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언제 나 해칠지 모르는데 아유 됐어요. 아유 저 정신과 의사고 충분히 제가 다 보증할게. 아, 됐어요. 정신과 의사를 또 못 믿는 것 같아요. 저를 못 믿었던 건지.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전문가인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알아보고 싶었어요. 무엇이 힘든 건지. 어떤 면이 이분들이 같이 일하기 괴로운 건지. 해보자. 그래서 동료 의사들, 사회복지사들, 간호사들과 또 당사자분들, 조현병 앓고 있는 분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동네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편의점을 했고요. 슈퍼 두 곳을 열었고요. 커피집을 내서 10개까지 확장도 해봤고요. 10개 이상이었죠. 세탁공장도 열어보고 운동화 빨래방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수의 정신질환자분들, 조현병 환자분들에게 직장 일자리를 주면 참 좋았겠지만 왜 힘든지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힘든지. 그래서 뭘 바꿔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물어보던 거죠. 또 일반 여러 전문가들도 저에게 물어봐요. 조현병을 가진 분들에게는 어떤 일자리가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다시 거꾸로 질문합니다. 그럼 조현병 환자에게는 편의점과 슈퍼 중에서 어느 곳에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할까요? 어느 곳일 것 같으세요? 예, 다 편의점이라고 말을 해요. 실제 편의점을 좋아하세요. 왜? 그때 당시에는 뭐라 그랬냐면 대학생이 알바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왠지 이미지가 깨끗하고
근데 잘 들어가다 보면요, 편하고 돈 많이 주는 곳을 다 선호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일하고 싶은 곳이 바로 그런 곳 아닌가요? 편하고 돈 많이 주는 곳. 그게 편의점이면 어떻고 슈퍼면 어떻고. 그렇습니다. 조현병이라고 해서 이분들에게 적합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그곳에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참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갈 줄 몰랐었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자들이랑 일한다니까 이야기거리가 됐나 봐요. 그래서 많이 오라고 해서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아, 저곳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일하고 있대. 어쩐지 이상했어. 저 사람이 정신과 의사일까? 저 사람이 정신질환자일까? 아마 저 보고 못 찾았을 거예요. 그곳에서 좋은 뜻으로 좋은 가치를 가지고 한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편의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세탁공장도 문 닫았고요. 그 망한 세탁공장의 전화번호를 제 병원 전화번호로 쓰고 있어요.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망한 전화번호 쓰지 말라고. 근데 쓰고 싶었어요.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첫 번째 시도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연습이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시도할 수 있다. 또 하나 제 직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이사장입니다. 아니, 농사까지죠? 예, 농사를 직접 짓는 건 아니고요. 조현병을 가지고 계시고 중증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농촌 마을에서 함께 농사 지면서 마을 분들과 어울려 사는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저희 행복농장은 돌봄 농장의 형태입니다. 사회적 농업의 일환입니다. 돌봄 농장이란 건 뭐냐? 농촌 또는 농업을 배경으로 해서 취약계층들, 흔히 말하는 장애인들, 노인들, 어린아이들이 함께 일하거나 와서 즐기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때로는 치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농박교 프로그램이 바로 자연굿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렇게 창조적이지 못해서 이렇게 좀 따오는 걸 잘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실사구시에서 따와가지고 자연구시, 자연에서 옳은 것을 구하라. 자연은 항상 옳은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사람들 마음도 편해지고 그 자체가 치료적이고 또 자연에서 함께 농작업을 하면서 많이 위로받는 걸 봤어요. 이 농부학교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내가 농작물이나 동물을 돌보다 보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돌봄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이런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조현병 당사자분들이 정직원으로 함께 저희 농장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마을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려서 농사일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또 마을이나 그 근처에 있는 지적장애라든지 또 다른 자폐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일하면서 생활하는 모형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홍성에서 농장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까지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캄보디아를 가게 된 계기는 의료 캠프, 그러니까 일반 의료봉사차 1년에 한 번씩 2012년부터 갔던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의료 캠프에 가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옆에서 다른 사람들 좀 즐거우라고 떠드는 일, 아니면 뭐 필요하면 물 갖다 주거나 이렇게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일을 주로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뇌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닥터한 일로 와보라고. 아, 머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유 온몸을 다 아프다고 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고 말하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좀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인다고. 당신이 한번 봐야 되겠다고.
바로 그렇게 제가 잊지 못할 첫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제가 같이 갔던 미술치료사와 한번 같이 인터뷰도 하고 언어적으로 잘 소통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모습을 통해서 관찰했었어요. 조현병 환자분이셨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누군가 자기에게 텔레파시를 보내고 계속해서 나를 헐뜯는 말을 하고 이웃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했죠. 집에 와서 오빠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거기서 이분을 어떻게 내가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약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이날이 2015년 6월 6일이었습니다. 내가 7월에 다시 오마. 내가 약을 갖고 와서 당신의 약을 전달해 주마. 그렇게 캄보디아로 향한 게 매달 가게 됐습니다. 왜? 정신과 약은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 약속 때문에 코로나가 대유행하기 전에 1월까지, 올 1월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도 갔습니다. 또한 잊지 못하는 또 다른 환자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말로 선생님이 노꾸루입니다. 노꾸루. 내가 당신이 어떤 나랑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약을 준 걸 내가 먹었더니 내가 좋아졌다. 나도 그 약을 달라.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도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이 사람 스스로 미쳤다고 하네? 이게 가능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한테는요,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드는 게 그저 아팠던 거예요. 참 정신과 의사로서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 뭐지 이게? 이들은 스스로 서슴없이 저랑 함께 캄보디아에 갔던 동료 정신과 의사들도 다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와서 자기 증상을 막 얘기해?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오히려 없구나. 병의 원인은 잘 몰라요. 그냥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온 의사가 있으니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신병원이었구나. 캄보디아엔 정신병원이 없어. 정신병이 심하고 통제가 안 되면 집에 가둬놓거나 방에 가둬놓거나 쇠사슬에 채워놓습니다. 때로는 너무 심하면 교도소에 보냅니다. 하루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서 진료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아프대. 자기 아들이 행동이 통제가 안 된대. 약 좀 달래. 그래서 왜 아들을 안 데려왔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묶어놨대. 쇠사슬에. 그럼 같이 가자. 내가 가서 보고 약을 줄 수 있으면 주마. 갔더니 이야기를 다 듣고 오니까 조현병이었습니다. 집을 나가면 두세 달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골로 돌아다니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엄마 마음도 찢어지는 거죠. 살리려고 묶어놓습니다. 그 어머니가 정말로 도와달라고 두 손이 닳도록 저에게 비는 거예요. 한 4, 5개월, 제가 한 6개월 정도 되고 나서 쇠사슬을 풀어주는 장면입니다. 그 친구가 한 번은 저희가 진료를 하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소를 몰고 가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또 다른 분이 묶여있던 거예요. 제가 그 묶여있는 분 앞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노모가 온 거예요. 노모가 오더니 자기 딸도 묶여있다는 거예요. 바로 집 앞에 거기에 이렇게 묶여있는 분도 계셨어요. 나중에 이분도 풀려났고 서로 인사를 할 자리가 있었어. 오래간만이다 서로 얘기도 하고 참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체인 프리 무브먼트, 쇠사슬로부터 해방운동, 이런 명명하에 캄보디아에서 중증의 조현병들, 쇠사슬에 묶여있던 분들, 때로는 이렇게 7년간 개장 같은 곳에 갇혀있는 분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 계장의 높이를 좀 올려달라. 이 철장 너무 얕지 않냐. 좋아, 가둬놓는 것까지는 내가 풀어주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좀 높여가지고 쓸 정도는 만들어드리면 안 되겠냐. 처음에는 그래서 세웠고요. 지금은 이제 나와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이분들요, 약 잘 드리고 설득 잘하면 약 먹으면 난폭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충분히 정신병원 없이도 투약관리 잘하고 잘 도와드리면 이렇게 난폭했던 분들도 건강하게 지역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또 한 곳, 캄보디아에서 놀라운 곳을 소개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현지 캄보디아 목사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망고 농장에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가봤어요. 망고 농장에 갔더니 마을에서 버려진 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조현병, 지적장애,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그런 분들이 모여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랬어. 한국도, 우리나라도, 아니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정신병원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모여서 공동체에서 때로는 책임지고 함께 살아갔어요. 이런 농장만 본 게 아니에요. 어느 절에 갔더니 똑같이 마을에서 버려진 분들을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어느 절에서. 그 스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에서 버려진 분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살겠다면 저희는 공간을 내줄 뿐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안 무섭나요? 안 내쫓으시나요? 이런 사람들 부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홍성에서 하고 있는 행복농장에 어쩌면 원초적 제가 배우고 싶었던 모형 같아요. 공동체가 살아있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wonderful world. 이렇게 사회적 기업도 하고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형도 또 외국에까지 가서 일하는데 그냥 저는 스스로 만족하고 살았어요. 아이,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정신과 의사로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좀 안 일했습니다. 2017년경 보호 의무자에 의한 정신과 입원이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후로 정신보건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됩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 이제 아, 너무나 쉽게 조현병 정신과적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쉽게 입원시키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분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인권이 존중받고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너무 희망을 쉽게 가졌나 봐요. 그 희망이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치료하던 30대 외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동료 의사였던 임세훈 교수가 2018년 12월 31일 본인이 치료하던 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피살당해 사망합니다. 물론 고 임세훈 교수의 뜻도 그랬고 유가족의 뜻도 이것이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더 강화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해서 어느 정도 무마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019년 4월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진주방화살인사건. 지난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 안인득. 방화를 저지르고 그때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큰일 났다. 다 무너졌다. 희망이고 나발이고 이제 어떻게 한다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서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신문에 이런 댓글들이 실립니다. 미친 살인자들. 그 살인자들은 다 쳐넣어야 돼. 아니, 쳐넣는 거, 정신병원에 쳐넣는 걸 가지고는 안 돼. 그냥 죽여버려야 돼. 다 사살해버려야 돼. 이런 조현병 혐오가 일반인 사이에서 팽배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많은 조현병 관련 범죄들이 언론에 비춰집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특별 관리하고 쳐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누구죠? 조현병 환자인가요?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들이 특별 관리의 대상일까요? 도대체 누구죠? 여기서 저는 답답했어요. 모든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다 이런 광폭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 정신병원에 쳐내야 된다라는 공식으로 흘러갑니다. 제 외래에 와서 어떤 조현병 환자가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저를 자유를 못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범죄자인가요? 그분은 일을 잘하고 계시고 물론 10번 넘게 입원했던 분이에요. 치료 잘 받고 직장생활도 5년째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떤 보호자는 와가지고 아이가 ADHD인데 우리 아이가 조현병 되는 거 아닌가요? 무서워요.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가 ADHD로 정신과 치료받고 있었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쟤도 조현병 돼가지고 살인 저지르는 거 아니야? 어떤 부모는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조현병인데 나도 내 자녀가 이제 무서워졌어요. 어느 순간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건 뭐지? 정말로 조현병 환자는 그렇게 무서운 존재고 광폭한 살인자일까? 아니죠. 예, 조현병 환자 중에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나면 딱 하나가 남습니다. 조현병 환자는 광폭한 살인자야. 예, 혼자 안일하게 제 일에만 몰두했던 제가 사실 부끄러워졌어요. 저도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서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조현병 환자 이제 안심하고 같이 살아도 된다고 안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통할까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몇 명의 조현병 환자분과 잘 살아왔고 잘 일했다고 해결될까요?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다시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조현병에 대해서 더 잘 알려야겠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이런저런 작은 프로젝트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조현병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러다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다가 작은 책방을 하나 만들려고요. 책방 이름이 바로 광인엽서입니다. 뭐야? 엽서에 엽자가 저 비읍 아니야? 예, 그냥 옆에 있다 옆 맞습니다. 광인을 그냥 빛광자로 해서 빛나는 사람 옆에는 책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접었어요. 아니요, 미친 사람을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가 사실은 미친 사람이 옆에서 책이 되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이 책방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계신 분이나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와서 인간 책이 돼주는 거예요. 조현병이 뭔지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또 책도 권해주고 그런 책방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중증의 정신질환자들에 관한 이야기, 이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 이 사회에서 축출된 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런 세미나도 좀 만들고 그런 책을 읽는 모임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제가
사비를 좀 털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하고 있습니다. 좀 제목이 너무 선정적인가요? 미친 자들의 자리는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은 다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된다는데 과연 그곳이 그들을 위한 자리인가?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 무섭고 그들이 언제 우리를 해칠지 모르니까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조현병 환자들, 광폭간 살인자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려면 그들을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돼.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곳에 자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살게 하면 우리는 안전해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어디가 이들을 위한 자리일까요? 이 다큐에서는 세 나라를 좀 다뤄봤습니다. 정신병원이 상당히 성업 중인 바로 한국을 다루고요. 캄보디아입니다. 예, 캄보디아는 정신병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또 세 번째로 있던 정신병원을 폐쇄하고 종합병원에 아주 개방 형태로 오픈 형태 개방병동을 운영하면서 돕고 있는 이탈리아 모형입니다. 이 세 나라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나라에서 조현병을 앓고 싶을까?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솜솜 잡기. 아군. 제가 다큐를 찍으면서 일반인들의 인터뷰를 많이 따봤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두렵다, 무섭다. 그럼 나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들에게 그냥 환대할 용기를, 맞이할 용기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만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일반인 중에서도 조현병에 대해서 인식이 바뀐 분들이 어떤 게 제일 좋은 계기였느냐? 단 하나였어요. 만나니까 괜찮더라.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더라. 만나야 됩니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뀔 겁니다. 한번 만날 용기를, 그리고 그들을 환대할 용기를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연경 선생님이 쓴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서 나온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개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조현병 환자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게 작은 아픔부터 큰 아픔까지 마음껏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세상을 생각해 봅니다. 예,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정신질환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네.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어쩌면 더 많이 알려야 되고 좀 그런 자리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사교 공동체에서 저희가 질문을 먼저 받아봤는데요. 네, 먼저 이은희 씨의 질문입니다. 가족 중 정신질환이 있고 본인이 병원 가기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럴 예. 때는 가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예, 정말 많습니다. 가족들이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멀쩡하다, 나 안 가겠다. 너무 많은 경우에 있죠. 사실 저도 특별히 어려워요, 이런 거 해줄 경우에. 근데 그때 가장 많이 해주는 것은 당신 자녀가, 당신 가족이 이상해진 게 아니다. 아파하고 있다. 우선 그 아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너 이상하니까 너 지금 문제 있어. 너 빨리 가야 돼가 아니라 너 아프지 않냐. 너 힘들지 않냐. 내가 부모로서, 내가 가족으로서
그냥 못 갈 수 없다. 너 힘든 거 가서 좀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자. 자,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따라오지만 또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저는 그래요. 한번 당신만이라도 와라. 가족만이라도 가서 상담받고 가족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설득해 가야 되고 어떻게 또 도와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꼭 본인만 안 오더라도 가족이 와서도 얘기를 듣고 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말로 오늘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도 받아볼게요. 이번엔 고준님의 질문입니다.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정신질환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걸 보았는데요. 미디어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인물이 등장할 때 전문의로서 긍정적으로 보는 점과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확실히 예전보다 미디어에서 네. 정신질환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보여줘야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걸로 취급하고 없다고,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은 너무 많거든요. 이게 우선 언론이나 방송에 노출이 돼야 저렇게 아플 수 있구나, 저렇게 아픈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우리 주변에. 작은 수가 아니거든요. 언론에 노출되는 건 되게 긍정적이지만 또 걱정되는 면은 네. 김수영 같은 직원은 병원에 없다? 그런 얘기보다 너무 미화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아픔이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외국에서도 그래요. 어떤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름답게만 그려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 어려움을 좀 더 기구려서 그걸 제작하는 방송을 제작하는 분들도 실제 무엇이 어렵고 현실은 무엇인가 그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들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아파하지만 숨기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아픔들을 마음껏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차를 마실 수 있는 곳들이 늘어갑니다. 피지팁스는 향수병을 치료해주는 차, 다즐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얼그레이는 무슨 옷을 입을지 고를 때 마시면 그만이고요. 푸르티차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차라고 하죠. 녹차는 입안은 물론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어떤 차를 고르셨나요? 차 한 잔 들고 차세계 공동체 스미다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Cause I